아이 누구 모자야 이거 내 모자 예쁜 모자 시작했네 시작했는데 밥이 시작했는데 밥이 와버렸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취재권 보러 오고 있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뽀뽀뽀 저는 드루러리여서 오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주인공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저 진짜 연습하다 안녕하세요 팬텀싱어에서 그 외국인 이름 맥서너이스를 맡고 있는 소란스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최경덕입니다 소란스러움 취재권 보러 오시는 분 손 손이 안 보여 손 안 보이냐? 보일 줄 알았지 어 휘보다 뒤에 있어요 맞아. 휘보다 무조건 뒤에 있어요 꽃미남 게스트 꽃미남 꽃미남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셉이 꽃미남 최고의 꽃미남 남자 남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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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란스러워 지금 요셉이가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잘 들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들려주면 안 되는데 학원이래요 지금 이게 핸드폰이 멀리 있어서 요셉이랑 아 요셉이랑 휘랑 같은 라인 되어버렸어 라인 지켜주고 저희가 밥을 기다리다가 인스타 라이브를 켰는데 지금 밥이 안 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왔어 먹방이나 할까요? 태중이 형이 아까부터 계속 배고프다고 아, 내가 너무 진짜 지금 최고의 밥돌이들이 진짜 밥 진짜 많이 먹어 난 먹고 왔어 당연하지 샘님은 어디 숨으셨나요? 요셉이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 소리 안 들리나요? 지금 요셉이의 아니 안 돼 스포입니다 그렇지, 들리면 안 돼 들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 삼아 여러분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죠? 맞아 낮에 비도 오고 아 저걸 끄면 되나? 아 부금 같대요 어? 이게 부금 같대 아 부금 아. 맞아요 요셉이가 저희 밥 먹는 동안 맞아요. 요셉이한테 노래를 한 제가 아주 고급, 고급지게 클래식 들으면서 가요인데? 요셉이가 클래식적이야 되게 고급지게 들리냐 그래서 밥 먹는 동안 소화를 돕기 위해 이 오빠 자켓 예뻐요 요요 라고 어떤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입었다고 막 경록이가 뭐라 했어요 네. 거의 사골꽃 느낌 나세요 제 옷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게 박제돼 있어요 이 옷이 휘 냄새 나네 휘냄 휘냄씨 세 분 다 점점 잘생겨지시나요? 대체 미모 갱신 끝이 어딘가요? 같이 식사라도 세준 배우님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 여기에 패딩 입고 왔어요 이제 거의 한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맥시멈인데 맥시멈 저번에 패딩을 그냥 그 관객분한테 선물로 그냥 줘버렸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저의 그릇 제 크기죠 와 그릇이 패딩만 하고 왔는데 패딩을 얻어갔어 저는 거의 태평양 수준이거든요 그릇이 티켓값보다 티켓값보다 비싼 패딩을 얻어갔어 우울했는데 세 분 보니 기분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댓글을 읽어보니 기분이 좋네요 역시 청산입수야 청산입수 아 뭐 이런 얘기를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로이는 생각보다 내가? 내가? 가식, 그러니까 식돌이. 만약에 아직도 호를 쓰고 있다면 있다고 하면은 경록이 앞에는 가식이 붙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가식 최경록.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식 바로 있어요. 신록이. 언니 식사하세요. 네 맞아요. 언니 식사하세요. 22일 날 공연 가는데 패딩 주시나요? 22일 이제 패딩. 이제 고갈됐어요 패딩 주는 남자 고갈됐어요 패딩 주는 남자로 이제 이미 좀 붙였다 이제 패딩값만 이제 콘서트 때마다 패딩 하나 줘야 되는데 패딩 어떻게 그 대량 구매를 하나 해야 되나 구매 대행 하실 분 모집합니다 패딩 아, 맞아요 배고프실 텐데 밥 식사 눈이 안 좋아서 안 봐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니 이슬을 주목해주세요. 하지만 형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제가 한번 밥을 준비해볼게요. 자, 제가 앞으로 왔습니다. 자, 진행하시죠. 최경록 배우님, 시강이에요. 시강. 욕하신 거 맞죠? 욕하신 거 맞죠? 이런, 시강. 역시. 경록님 매번 블랙 입고 오시네요. 예,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것도 화이트...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반칙이야, 반칙. 저는 뭐 게스트여서 좀 프리하게 입고 왔는데 게스트 아니, 주인공 3명이 자켓을 입고 오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금 아니, 이렇게 긴장식으로 막 캐주얼하게 입고 오기로 했는데 제가 이걸 자켓을 혼자 자켓만 입었어요. 뭐 이거 그리고 더블 아닌가? 아 이거 더블 아니야. 아, 그냥 안에다 니트 입고 그게 뭐 죄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어 편하게 입고 와. 나는 뭐 턱시도 입고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게 잠옷.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게 잠옷이에요. 아 잘 자다가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왔는데 잠옷 입고 왔는데. 아니, 저번에도 무슨 롱코트를 입고 왔었는데 잠옷이라고. 오 오늘의 도시락입니다. 오도 오도 오도시. 여러분 오늘의 도시락입니다. 예. 어, 근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 도시락이네요. 세종이 형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이. 식사하세요.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 나와야 돼요. 누구야? 저희가 숨겨놓은 또 한 번의 스페셜 게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나올 뻔했네요. 그러면 먹방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좀 어? 다... 이게 뭐지? 아, 얘, 아 이게 종류가 다르네. 우와 이게 뭐야? 이거는 휘는 지금 휘는 도시락을 보자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아 뭐야? 아, 나 깜짝 놀랐네. 뭐야? 나 횐 줄 알았어. 나도 그러니까 뭐야? 휘는 생겼지만... 도시락을 보고 휘둥그레졌지만 그게 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 아니고 회가 아니 회가 아니라고 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니 나 횐 줄 알았어. 이게 비주얼이 아 진짜 배고파. 아 진짜 배고파. 이게 비주얼이 아 이거 소스 때문에 잘 안 보이나? 아 소스 때문에 잘 안 보여.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신 분? 식사하셨나요? 이게 뭐지? 명란인가? 햄인 것 같아. 아 아니, 명란이다 명란이다. 와. 야 명란? 요즘 명란이 명란이 내 입술이 제일 잘 나랬죠. 아니 내 입술이 그렇게 명란 젓 같다고. 아니 도시락에 명란젓이 나오는 게 나 처음 봤어. 나 처음 봤어 진짜. 여러분 명란젓이 나왔어요. 명란젓이 나 7살 중반쯤에 먹어봤어. 7.5세쯤? 응 7.5세쯤 5월이었을 거야 아마. 아니 명란 같이 드세요. 이건 뭘까요? 아 스테이크. 근데 이건 진짜 완전 그냥 명란이네. 응 진짜 명란인데? 너무 먹어 맛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여자가 일로와. 옆, 아 옆으로 들면 안 되겠지. 옆으로 들면 좀 편하긴 한데. 와 이게 시차가 많이 나네. 네, 이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성공적인 취적권을 위해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저는 햄버거 스테이크 토마토 소스와 먹어볼게요. 식사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 아, 이제 좀 사야 돼.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우리 학생들 같아. 학생들 급식 먹는 사람. 준환이 친구. 준환이 친구. 준환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아니 협연 때 준환이 온 거 알아? 근데 혼자 왔다 수원까지. 아 그래? 근데 준환이 원래 잘 싸더라도. 와 나 감동 먹었잖아. 저번에 김포도 갔더만. 저기 형 뭐? 이렇게 많이 가는구나. 귀하지 않구나. 귀하지 않구나. 이제 까만 거구나. 너 준환이한테 많이 뭐라 하지 않았냐? 나? 근데 누구 걸로 큰 거야? 내 걸로. 아 준환이가 가장 우선하는 사람은 고 훈정. 고 훈정이야. 이름만 들어도 칠했던데. 고 정도?
여기 도시락 반찬이 되게 싫어하네. 여러분, 저희는 식사를 마저 하고 이따가 다시 얘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굿나. 안녕. 어디 가요? 이따. 알겠어. 오, 짱 맛있다 이거. 머리 어쩐데요? 세준아 머리.